안녕하세요, 덕주임입니다.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맥주병 뚜껑도 한번 따봤고 트위스트형 뚜껑도 한번 따봤거든요. 유리병 뚜껑. 이번에는 와인병 코르크마개를 한번 따볼 거예요. 저희가 몇 가지 준비해봤는데 이것들을 제가 사용해보면서 어떤 게 가장 쉬운지 여러분들과 함께 검증을 해볼 거예요. 따라가자! 고! 야! 죽! 바랄라로 보내주마! 아! 이거 안 돼! 안 돼! 포기! 에이! 이걸... 어이씨... 깨질 것 같은데? 와! 간다! 와이바! 안 돼! 이것도 안 되는 거야. 안 돼! 아, 조금 들어간 것 같아. 한 1mm 정도? 아, 안 들어가. 이게 제품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. 어우, 저 뭐 점점 빡빡해지는데? 오, 딸려 나온다. 자, 이렇게 돌리면. 자, 회전형은 이렇게 돌리면 저절로. 짠! 완료! 아, 한번 처음에 꼽는 건 힘든데, 돌리는 건 되게 쉬워요. 쑥, 쑥 딸려 올라오네, 지금. 예, 네, 돌릴 때마다 쑥 올라와, 쑥. 엄청 쭉쭉 올라와요. 오, 짜잔! 완성! 쏙 집어넣어 주시고, 쪽으로 이렇게 내려서, 그냥 입구에 얘를 걸고,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, 이렇게. 짜잔! 자, 요것도 성공입니다. 중간 부분이 쑥쑥 들어가죠, 아래로? 얘가 지금 딱 팔을 벌리고 있죠? 요 팔을 이렇게 싹 내려주면, 뽕 하고 뽑혀야 되는데. 그럼 나머지는 이렇게 손으로 뽑아서. 짜잔! 자, 이렇게 뽕 하고 뽑혔죠? 일단 밑에를 이렇게 꽂아요. 그 다음에 요 아래 버튼, 요거를, 오! 오! 완전 빨라! 마무리는, 이렇게. 뻥! 짠! 자, 요거 굉장히 쉽네요. 이렇게 꽂아서. 아, 야, 올라오는 거 봐! 와, 이 힘 세네! 짠! 진짜 스무스하게 쉽게 빠지네. 역시 전동이 좋긴 좋아요, 그죠? 야, 이게 전동형, 이거 나오는 거 봐. 야, 이 전동형은 이게 장점이에요. 마무리도 되게 쉽네. 그죠? 깔끔하고. 짠!